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투기들이 날아오릅니다. 때로는 함께 진을 이루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어둠 속의 비행. 바로 피치블랙입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남반구 지역인 호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공중급유를 하는 등 최초로 우리 공군 단독 전력만으로 전투기가 해외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서 이뤄지는 다국적 연합비행 훈련. 이 훈련을 위해 우리 공군 장병들은 많은 땀을 흘리며 준비해왔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열기 위한 공군의 또 다른 도전. 피치블랙 훈련,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훈련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어쩐지 긴장감이 넘치는 회의. 그 이유는 바로 피치블랙이 우리에게 익숙한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급유를 받고 해외로 전개하는 처음 훈련에 호주라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하는 처음 훈련이 호주 피치블랙이었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선 먼저 호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급유를 받기도 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간기지에 잠시 착륙하기도 합니다. 호주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다윈기지와 엠벌리기지 두 곳에서 이뤄지는데 그 두 곳은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데다 기후마저 다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기후가 다른 만큼 이동 중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태풍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변화에 대해 기상지원대 지원을 받아가며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 어둠입니다. 호주는 넓은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야말로 빛 한 점도 없는 어둠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전투기를 조종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처음 하게 되는 훈련은 바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입니다. 오늘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은 일단 호주 다윈 공항까지 가는 페리 임무를 계획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시뮬레이션 탑승하는 시간이. 비행 시간 9시부터 아마 오후 5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후 5시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실제 비행처럼 하시는 겁니까? 네, 똑같이 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도 이렇게 오랜 시간 시뮬레이터에 앉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시뮬레이터 훈련은 피치블랙 훈련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호주까지 가는 실제 여정을 그대로 구현해낸 거죠. 원래 이 훈련 전에도 이미 한국 지형은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 이제 피치블랙 훈련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호주까지 가는 예비기지와 경로의 지형 지물들을 모두 다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에 이제 협조를 요청을 드려가지고 공항 정보를 저희가 획득을 하기도 하고 획득된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화시설, 활주로, 유도로 그리고 이제 주기장 등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공항으로서 갖춰줘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호주까지 가는 여정을 그대로 구현해낸 훈련. 8시간 동안의 생리 현상과 신체적 변화, 집중력 저하,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컨트롤하는 건 오롯이 조종사의 몫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훈련하면서는 이렇게 장시간 채공을 한다거나 임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장시간 채공을 하면서 신체에 느껴지는 변화들을 좀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언제 가장 피곤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피곤한 시간을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처음 그 시뮬레이션을 탑승하는 순간에 8시간의 그 시간 동안에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비행을 8시간 동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사실 자체가 좀 정신적으로 압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훈련에서는 다양한 위기 상황의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이동 중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한편 조종사들이 받아야 하는 또 다른 훈련도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우리 생환훈련은 해상에서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탈출한 이후에 낙하산이 계산되고 착수하는 단계까지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착수한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구명정에 승선해서 구조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훈련입니다. 육지에서 착륙하는 것과는 달리 바다에 착륙하게 되면 자칫 낙하산 줄이 몸에 엉켜버릴 수도 있고 육지와 지나치게 멀리 표류하게 된다면 오히려 생명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거리 비행을 요구하는 피치블랙 훈련이기에 이에 맞춘 해상 생환 훈련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바다 위를 알기 때문에 해상 생환 훈련 하는데 이제 긴장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 오늘은 항공기에 특별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피치블랙 훈련에 참여할 항공기들입니다. 장비 하나하나를 진중히 점검하는 데에도 이들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피치블랙 훈련이 처음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지는 자부심도 많고요. 부담감도 많습니다. 국내 훈련은 많이 임해봤지만 이렇게 장거리를 비행하게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후가 다른 두 곳을 오가는 훈련이다 보니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치블랙 훈련 항공기, 상반 항공기 그 안정적 작전지원 운영과 임무 성공 보장을 위해서 특별점검 항목을 선정했고 기체계통, 연료계통 등 총 16개통의 108항목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공중급유 계통의 기능 점검을 중점적으로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거리 비행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의 화물을 적재하는 적재사들입니다. 오늘 수행한 훈련은 PBK 본 임무에 앞서서 화물 적재 훈련을 사전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화물 적재 훈련에 동원된 항공기는 KC-330과 C-130. KF-16 예비 엔진하고 각종 지원 물자, 장비, 그다음에 정비 지원 물품들을 이번에 탑재하였습니다. 이렇게 타기지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30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낯선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손발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신속한 적하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분배와 정확한 적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화물 같은 경우에 고중량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참가자들과 항공기 안전을 가장 신경 써서 이번에 훈련에 수행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비행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연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전투기를 타고 장기간 채공하는 훈련. 그런데 이번 훈련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공중에서 급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국 공군이 장거리 해외 연합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플래그에도 수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미 공군 급유기를 통해 공중급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바로 우리나라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이 최초로 참가를 하게 된 것이죠. 해리 임무가 굉장히 좀 시간과의 사투고 굉장히 정확도와 신속성이 필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 급유 통제사들이 임무를 잘해서 저희 전투기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KC-330이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은 우리 공군만의 힘으로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유기와 전투기의 고도와 속도 등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자칫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중급유. 다행히 성공적으로 훈련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어, 급이 엄청 잘 받으시던데? 네, 다들 실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이 호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훈련보다도 더 많은 국가의 많은 전력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국가와의 비행을 하면서 새로운 노하우들, 전술적인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것도 첫 번째가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다른 인원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치블랙 훈련 참가로 대한민국 공군은 호주 등 우방국들과 함께 연합 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로 향하는 대한민국 공군. 그들의 웅장한 비상이 지금 시작됩니다. 고기의 화물을 반으로 나누는 거는 내가 연료상은 전혀 문제 안 돼. 수송기 자체 결함이 발생해서 현재 그 지원장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오지 못하면은 임무 지원에 커다란 차질이 있었어요. 부담 되긴 하는데 책임감은 느껴지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They were a little nervous, of course. It's quite a demanding and highly skilled operation.